많이 준비했죠? 세 가지 하고 잡아볼게요. 이번 첫 캐스팅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을 이웃분들하고도 저 인사하고 지내요. 제가 여기 오면 낚시만 하는 게 아니고 해산물도 꼭 사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뭐야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넣자마자 바로 입질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입질이 활성도가 좋을 시간대고 시간대도 올 때도 지금 되게 좋은 시간. 잡았습니다, 여러분. 첫 고기, 첫 고기. 첫 캐스팅, 첫 고기. 오, 그래도 힘쓰는데요? 오. 이다, 여러분, 놀래미. 이제 놀래미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이제 놀래미 나오는 철이 됐나봐요. 놀래마, 반갑다. 15cm 정도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놔줘야 되나요? 아, 그래도 신납니다, 여러분. 첫고기 잡았습니다. 15cm 되겠다. 그죠? 놔줄게요. 작아서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놀래미 나왔다. 아, 기분 좋아. 여러분, 신납니다. 첫 캐스팅에 놀래미 나왔어요. 입질을 위로 축해드는 게 놀래미예요. 그리고 입질이 사르르르 와요. 우리처럼 우럭을 툭툭 치잖아요. 입질 왔습니다, 여러분. 입질 왔죠? 우럭보다 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낀 거에. 잡았죠, 여러분? 아, 씨알이도 작아 보이는데? 우러 새끼. 오, 또 놀래미다! 오, 또 놀래미야! 어머, 웬일이야! 또 놀래미 잡았어요. 너무 재밌어요. 오, 이거 뭔 일이래요, 진짜. 아, 웃겨. 큰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엄마가 안 오고 왜 너네만 와? 놀래미 큰거 나와. 여러분. 여러분, 큰거 잡았습니다. 큰 거. 오, 제일 큰거 잡은 것 같아. 제일 큰 거. 여러분, 보이세요? 오, 제일 큰거 잡았죠? 아, 오! 한 25cm 나오는데요? 오늘 제일 큰 거,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고기. 아, 이거 가져가야죠, 집에. 이거랑 아까 20cm랑 23cm 잡은 거랑 한 몇 마리 수확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기분 되게 좋네요. 또 바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 저럴 때 쉬는데, 여러분, 오, 힘이 뭐 이렇게 좋습니까? 놀래미군요, 놀래미. 어쩐지, 여러분, 놀래미. 오, 놀래미 사이즈 괜찮은 거 나왔네요? 여러분, 놀래미가 힘이 이렇게 좋아요. 물어가고 풀렸죠, 저럴 때 있는데. 놀래미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까 두 마리 방생해주고, 이번에 씨알이 좀 됩니다. 와, 힘이 이렇게 좋다, 놀래미가. 여러분, 잡아 올리는 거를 제가 촬영을 못 했는데요. 나왔죠? 20cm 되는 거 나왔습니다. 잡도록 할게요. 잡았죠, 여러분? 어, 씨알이, 이거 또 놀래미 같은데요, 어째? 또 놀래미죠? 에? 우럭인가? 다 우럭이네요, 우럭. 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또 놀래미 잡았는지 알고.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또 놀래미 났는지 알고. 아, 지금 방생만
세 마리째 하고 있네요. 아이, 진짜. 와. 보셨어요, 여러분? 사이즈가 안 큰 거. 아, 작은 거다, 작은 거. 그냥 빠져나가라, 빠져나가. 어? 또 이 고기다. 어, 이거 저번에도 잡은 고기인데? 제가. 마감할 때 잡은 고기. 여러분, 오늘 뭡니까? 저 놀래미 잡고, 이거 잡고, 오늘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저번에도 이거 잡았는데, 저.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죠? 이거 꽤 깁니다. 20cm. 이거 20cm 가까이 되는데요? 이거 뭐죠? 뭡니까, 이거? 희한하네. 아이고, 어디로 갔어? 망둥어인가? 뭔지 모르겠네. 방생. 아, 재밌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어, 잡았습니다, 여러분. 잡았죠? 어, 씨알 좀 되는데요? 와, 늦자마자 나왔네, 늦자마자. 15cm, 15cm 됩니다, 15cm. 욕심도 크다. 그 큰 지렁이를 다 먹어봤냐, 네가. 아, 큰 거 안 잡히냐. 큰 거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늦자마자 입질 왔죠? 아, 또 놀래미면 여러분, 진짜 배꼽 빠질 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첫 캐스팅, 두 번째 캐스팅 다 놀래미 잡았잖아요. 진짜 또 놀래미 나오면 놀랄 일인데요? 잡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래미가 힘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아세요? 우럭보다 힘이 훨씬 좋아요. 우럭 아가. 에이, 너 왜 나오고 그래. 엄마가 와야지, 엄마가. 아, 또 오늘은 방생을 몇 마리를 해줘야 되나요, 제가, 여러분. 오늘 또 50마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여기 오면은 방생 50마리씩 해줘요. 우럭인가요? 아, 우럭인데 이 놀래미처럼 입질을 하네요. 와, 조그만데 이 큰 거를 삼키네요. 욕심을 부리고. 와, 미끼 내놔, 내 미끼. 너 살려줄 거야. 와, 큰 사이즈가 안 나오고. 하, 여러분, 절로 가볼게요. 아, 왜 큰 사이즈가 안 나오지? 놀래미인가요? 여러분, 사이즈 되죠?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럭이구나. 에이, 사이즈 안 됩니다. 15cm밖에 안 돼요. 아, 근데 힘이 이렇게 주니. 15cm 밖에 안 되는데. 에이. 여러분, 제 아재트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잘 잡았던 곳으로 갈게요. 또 새끼인가 보다. 아, 나 새끼 안 좋은데 방생해주기. 아, 뭐 아까부터 이것만 잡혀.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상한 고기만 자꾸 잡혀요. 세월을 써야 되겠다. 데모를 노려야 되니까 새우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잡았습니다, 여러분. 잡았죠? 어, 씨알 좀 되는데요? 와, 늦자마자 나왔네, 늦자마자. 15cm 됩니다, 15cm. 욕심도 크다. 그 큰 지렁이를 다 먹어봤냐, 네가. 아, 큰 거 안 잡히냐. 큰 거 잡아야 되는데.
잔챙이. 또 우럭 새끼 잡은 것 같아. 우럭 새끼. 아주 손맛은 원없이 보고 갑니다. 여기 오면 심심할 틈이 없어요. 네, 그런 점이 너무 좋아요. 근데 고기가 뭐 큰 것만 잡히면 좋겠지만 뭐 이런 데서 그렇게 큰 고기 잡히면 뭐 누가 선상 타고 선상 가고 뭐 자대 가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씨알은 작지만 손맛도 맛도 뛰어나죠. 자연산은 그 맛에 오는 거죠. 잡았죠 여러분? 조그만 애기 우럭. 에이, 마무리를 해야 되나요? 여기서 제가 지렁이는 이제 안 쓸 생각이에요. 잔챙이가 너무 대들어서 지렁이 다 썼고요. 지금 9시가 다 돼가서 다 썼고 이제 재활용은 여기 재활용 모아놓는데 여기다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